배우 노주현 선생님을 아십니까? 1970년대만 해도 최고 스타로 통용되었고, 과거 장동건, 원빈만큼 꽃미남 스타로도 유명했던 대배우입니다.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은 히트작을 냈고,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, 이분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전까진 잘 활동을 했는데,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작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. 심지어 이 말을 SBS 공영방송에 나서서 직접 한탄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자기한테는 일을 안 준다는 겁니다. 이유를 살펴보니 노주현 선생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대표적인 연예인이었습니다. 단순히 지지하던 수준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엔 최불암 선생님과 같이 캠프에 합류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. 참 신기한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김제동은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했고, 김미화는 뭐한 것도 없는데 안산문화재단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. 좌파 연예인을 나열하면 끝도 없죠. 이런 분들은 다잘 나가는데, 왜 노무현 선생님처럼 보수 지지자들은 찬밥 신세여야 된다는 겁니까? 결국, 최근 노무현 선생님은 안성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쓸쓸하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속이 얼마나 곪아 있을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.